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추석을 맞이해서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성수품 평균 가격을 2021년 고물가 시기 이전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관리할 예정이겠습니까? 예, 우리 속담에 추석에 대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한가위 때만 같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이것은 그만큼 추석 때 물산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해 농사를 정리해서 그 결실을 나누고 조상들에게 신고하는 그런 이 추석 행사에는 물류 유통량이 우리 수천 년 동안 가장 많은 명절이었습니다. 한겨울에 있는 설보다도 보통 3배 내지 4배의 유통 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요. 그만큼 이 물자가 풍성해야 되는 시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물량 공급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거나 물가가 오르면 또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이거든요. 네. 정부가 이 추석 특수기간을 맞이해서 아주 대대적인 민생 계획, 정부가 말하는 민생 대책이라는 것은 우선 추석 제수품이라든지 추석 때 먹고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농수축산물의 충분한 공급을 예. 확보하고 두 번째는 가격을 2021년 수준으로 낮춘다. 이 2021년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치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뭐 그런 면에서 정부의 민생을 향한 추석 때에 국민들이 편하게 어떤 풍성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에게는 40조 원이 넘는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또 국내 관광이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각종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데 이번 추석 연휴가 좀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 때 경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경제가 성패가 좌우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의 유동성을 공급하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들이나 또 관련 중소기업들이 어음을 제때 현금화하지 못해서 그 고용원들에게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유동성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도로, 철도, 항만, 선박 뭐 이런 데 이용료 주차비를 면제하고 또 숙박 쿠폰을 50만 장을 배포하는데요. 예. 이것은 추석이 하루 이틀 정도는 차례도 지내고 가족들끼리 만나기도 하지만 연휴가 있다 보니까 어떤 가족들끼리 같이 움직여서 하는 여행 수요도 많이 있는데 이때 숙박 쿠폰을 뿌리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가장 부족한 게 내수 소비고 내수 소비 중에서도 서비스 수요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 지금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내수가 조금 활성화된다면 수출 활성화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수년 동안 어려웠던 이제 불황의 파고도 좀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추석 이후에 물가 전망도 궁금한데요. 지금 추석 이후에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가 돼 있잖아요. 예, 현재 지금 추석 제사상 차리는 비용 각계 기관들이 조사한 거 보면요. 예. 지난해보다도 9%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이 돼요. 이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물가는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데 먹거리 물가, 이 대목이 여러 가지 기후 악화, 또 작황 부진 이런 것 때문에 농산물 등 가격이 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대목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해서 700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농산물 가격 최대 60% 할인 지원을 하고요. 네. 또
농수축산물, 민생 이 성수품 17만 톤을 공급합니다. 그 밖에 굴비, 동태포, 예. 동태 같은 경우에는 마른 거니까 비축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래 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되면 물가가 제수품 예상 상승률보다는 전체 물가는 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송미령 장관의 농수수산부 장관의 현재 보고에 따르면 현재 농산물이 올해는 작황이 작년과는 달리 과일, 채소라든지 사과, 배, 큰 대란이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대목도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여름철 폭염 때문에 배추, 무가 좀 작황이 부진한데 이 대목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부의 이 물가 안정 대책에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기업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민간 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민간 임대 시장에 이제 기업도 참가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이거 굉장히 중대한 변화인데요.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다른 선진국과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예. 주택을 보유하면서 그거 민간에 임대해주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주택이 특정 기업에게 집중되면 국가 경제 균형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도 자기가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집을 사서 그것을 임대로 개인들에게 놓을 수가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게 된 정부의 첫 번째 취지는 지금 임대차 시장에서 일부이긴 하지만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등의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악성 어떤 의도적인 사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파산을 해서 그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기업으로 바꾸면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임대 물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주택이라는 이름으로요. 20년짜리를 도입하는데 이 20년짜리는 세입자가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면 20년 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이 기업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지어서 그것을 20년 이상 임대, 그러니까 임차인은 바꿔가면서라도 20년 이상 보유하면서 임대를 했을 경우에 정부가 법인세 등을 대폭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중대한 변화입니다. 물론 이것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지금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을 보면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이 20%, 민간이 80%인데 이 민간은 대부분 다 개인입니다. 예. 이것을 기업도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임대 시장에서의 주택 전세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그 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업들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잖아요. 이게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좀 우려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 등에 보면요. 예. 그 우리가 해외 다니다 보면 해외에서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기업형 또는 한두 사람이 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60% 이상이 전문 기업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은 소위 규모의 경제에서 여러 주택을 동시에 하다 보면 주택 관리 비용이 좀 떨어지고 오히려 전세비를 좀 낮출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기업도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때만 되면 가격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대목을 바로 20년 장기주택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정책에 협조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예. 국가 세금으로 나중에 이 임대주택을 처분할 때 세금을 대폭 할인해 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정부는 이번 제도에서 보험사들이 여러 가지로 보험료를 받아서 그 돈을 많이 굴리고 있는데 이것을 그 돈을 다른 데 굴릴 게 아니라 집을 사서
그것을 전세를 하게 되면 그 전세 수입만으로도 보험금도 늘리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몇몇 특정 기업으로 몰리게 되면 우리나라 농지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몇몇 소수가 보유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작용을 경고하는 소리가 많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한두 기업에 몰아주는 이런 패턴이 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또 다양한 기업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게 하면 가격도 그런대로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국토부가 이 기업형 장기임대와 더불어서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이랑 상업시설을 갖춘 공공청사로 복합 개발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겠다라는 방안도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공급량이 그럼 얼마나 되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예, 유럽 국가들에 보면요. 임대료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집값이 웬만큼 올라도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가격 인상을 차지하는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임대시장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바로 이제 이 대목을 타파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청사 중에 공공청사를 옮겼다든지 또는 부채의 성격이 변했다든지 이런 거로 해서 지금 노후화되거나 다른 거로 전용하기 전 단계에 있는 그런 공공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기업형 장기임대를 통해서 10만 호, 그다음에 노후청사 개발을 통해서 5만 호, 이렇게 되면 약 15만 호 정도가 시장에 풀릴 수가 있거든요. 뭐 이것은 공급 부족에 의한 전세난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정부 취재에 걸맞게 꼼꼼하게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비트코인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5만 8천 달러 선을 위협하면서 떨어진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해서 그전에는 상승세를 또 탔잖아요. 이번엔 왜 떨어졌습니까? 예,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이런 가상 암호 자산은 어떤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 것도 없고, 예. 일반 주식이나 채권처럼 예상 수익률이 확정치가 계산이 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변화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 암호 자산 내에 수급, 누가 사가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현재 지금 미국 정부라든지 독일 정부 같은 곳에서 벌금으로 그동안에 많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이 시세 그 실현, 가격 실현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좀 내다 팔고 있어요. 네. 이 매물이 비트코인 가격을 좀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에 지금 잭슨 홀에서 금리 인하 제롬 파월의 어떤 선언 이런 것에 대해서 주가가 아주 급등을 했었는데, 가격이 급등하면 이럴 때 시세를 실현하고 빠지자 하는 차익 매물도 나옵니다. 네. 뭐 그런 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가상자산은 변동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